마사유키 씨는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6개월 전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한다. 아토피가 이마 이 부분이 싹 다 벗겨져서 항상 딱지가 앉을 정도로 심했어요. 천식도 심해서 발작을 억제하는 약을 매일 소지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호흡 치료를 받은 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런 발작을 멈추는 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정도가 됐죠. 발작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코 호흡을 돕기 위해 코 확장기를 하고 입으로 숨을 쉬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마사유키 씨 주치의인 니시하라 박사는 입호흡의 위험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왔다. 코는 커다란 정화 장치임과 동시에 가습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세균성이 공기가 목의 편도선을 망가뜨림과 동시에 건조된 공기가 폐에 들어가서 폐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니시하라 박사는 입호흡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했다.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의 혈액을 보면 적혈구의 모양이 반듯하고 간격이 있다. 하지만 입호흡을 하는 사람의 적혈구는 그렇지가 않다. 교감 신경이 긴장하면은 이렇게 혈액이 달라붙어 버려요. 따라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세포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산소를 충분히 운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호흡법이란 코로 하는 것입니다. 코 호흡을 하면서 잘 씹어먹는 것. 이게 포유동물과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이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바른 호흡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바르게 앉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배에, 다른 한 손은 가슴에 댑니다. 호흡의 순서는 내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쉰 후에 들이마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코로만 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이 배만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 숙련이 되면 손은 내려놓습니다. 이 처음엔 들숨과 날숨의 시간이 같지만 점점 내쉬는 숨을 길게 하도록 합니다. 1분에 10회, 하루에 10분 정도를 시작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연습합니다. 이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에서는 사실 숨 쉬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은 숨 쉬기 좋은 환경에서 바른 호흡을 하는 것이 좋겠죠. 벤자민, 아이비, 스파티필름, 아레카야자, 그리고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은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거실에 이렇게 화분을 놓아두면 깨끗한 공기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 더욱 좋겠죠. 이 건강을 위한 노력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르게 숨을 쉬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당뇨합병증 7인의 투병일기. 이 두 번째 주인공은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이은숙 씨입니다. 이은숙 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오른쪽 눈과 오른쪽 신장을 잃었는데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야 할 머나먼 길, 당뇨와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은숙 씨를 만나봅니다. 휴일 저녁, 함께 쇼핑을 나온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이은숙 씨 부부. 조카 선물을 고르기 위해 유아용품 코너에 들렀다. 쇼핑을 하다가 얼굴이 굳어진 이은숙 씨.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저기 뭐 저기 음료수 있다. 사이다 사. 저혈당 증세를 알아차린 남편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 급히 음료수를 찾는다. 아니 지금 따면 안 돼. 아니 따게 해. 뭐 근데 그게 문제야?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는 저혈당 증세. 공복 상태로 장시간 쇼핑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음료수로는 부족한지 사탕까지 먹어야 하는 이은숙 씨. 혈당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 응급조치 후 아내의 상태가 나아지자 그제야 남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어, 해준 알아? 외출 중에 갑자기 나타난 저혈당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져 위험한 고비를 넘긴 적이 몇 차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차 속에서 의식이 잃은 거예요. 근데 사탕을 놓는 주머니에도 놓고 먹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갖고 남양주시에서 경동시장을 차가 두 번을 돌 정도로 제가 누가 이렇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지도 않고 그래갖고 왔다 갔다 차 속에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병원 응급실에 갖다 놔서 포도당 맞고선 일어났었어요. 이은숙 씨는 하루 세 번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일형 당뇨 환자다. 일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칠 후 정기검진을 하기 위해 이은숙 씨가 병원을 찾았다. 13년 전 이은숙 씨는 오른쪽 눈을 잃었다. 원인은 당뇨로 인한 백내장. 수술 시기를 놓친 오른쪽 눈은 끝내 실명했고 왼쪽 눈만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소홀했던 당뇨 관리가 나은 결과다. 이은숙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살이 빠지고 잦은 갈증이 나타났다. 16 어린 나이에 당뇨는 너무 생소하고 낯선 병이었다. 그때는 콩이랑 보리만 또 먹으라 그래갖고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나면 진짜 배가 고파갖고 몰래 막 밥도 우리 엄마 몰래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아유 당뇨 뭐 관리를 해서 뭐하나 그러고 막 좀 심하게 저거 했어요. 당뇨 합병증은 눈에서 그치지 않았다. 3년 후 신장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였다. 검사 결과 오른쪽 신장은 심각했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오른쪽 신장은 염증으로 고름주머니까지 생긴 상태였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했다. 그때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기가 아니고 밤만 되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무게도 그때 당시에 15kg나 빠지고 그래갖고 저녁 때만 되면 그렇게 열이 나갖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더니 이거는 최악으로 죽는다는까지는 소리를 해갖고 수술 들어갈 적에 가족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라고. 결국 이은숙 씨는 오른쪽 신장 제거 수술을 받았다.
생명은 되찾았지만 왼쪽 심장마저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씨의 요독증 생.